시든 선택을 하는 게 포멀한 이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많이 좋은 점이거든요. 네. 어 이번에 칩니다. 페이사이클 약간은 미스 들어가긴 했는데. 네네. 일단 아그레스가 돌아납니다. 아 약간 늦어요. 늦어요. 아. 늦어요. 시나인 늦어요. 올라오다 헤이트가 한 명 신더를 잡았습니다. 헤이터의 데미지가 있었고요. 와 헤이트 원치킬. 와 이걸 와 2대1 할만하거든요. 자 썬데이가 잡아냈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 양쪽 모두 데미지가 좀 쌓여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썬데이 선수도 워낙 FPS 경력이 많은 선수여서 사실 만만하게 본 선수가 아니에요. 이게 발로란트 대해서 인지도가 아주 좀 부족한 거지 타 종목에서 워낙 우승컵을 많이 알았던 선수입니다. 만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천천히 시트로 돌아갑니다. 로비를 지나서 은시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타? 아 제타 역으로 시트까지 제타가 이런 거 잘 안 놓치거든요. 다가옵니다. 어, 근데 서로 타이밍이 깔끔했었던 네. 제타.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맵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주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 시종. 네. 그거 알아요. 진짜 들어갔습니다. 나노소 위치도 리테크하기 그렇죠. 위해서 백사까지 못 들어오게 막는 아~ 건데. 버즈. 와, 버즈 연달아서 두 명. 그리고 바로 팬텀으로 갈아탑니다. 아, 버즈도 단단한 2선 3선이 오늘 지금 단단합니다. 자 C쪽의 날카로운 장면 한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뚫어냈습니다. 신앙인 코리아 뒤쪽 대기업 있었죠. 먼치킨을 누르게 성공했습니다. 신더 괴물이 출발하는 신호. 네네. 과외복 됐어요. 일단 신더 자 과외복 이후에 어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요. 가능하죠 충분히. 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요. 아직 뭐 수풍도 있고 아그네스 피해망사까지 완벽하게 신더를 크리에이터 텐트 세이트 일단 바라봅니다. 일단 수비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먼저 공이 마주칠 수 있을 만한 환경 아그네스 어그로 좋았는데 네. 총기 차이 때문에 맞아요. 총기 차이도 있었고 또 시나인도 진입을 잘한 게 여진 때리면서 낚시자리 체크하면서 지금 성광 폭발 이후로 그냥 그대로 들어왔어요.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총기 차이도 있고 이러면 러지 선수는 열심히 차고라인을 지켰지만 허탈하게 다시 와야 되고요. 네. 화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정보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세 명의 선수를 순식간에 잡아낸 데 성공했습니다. 자 버킷 들어가는 게 한 스프로 나왔습니다. 먼치킨에 다시 한번 썬데이까지 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없죠 사실. 네, 이코 라운드인데 사실 베스트는 숫자를 줄이고 뭐 이코 스트릭 나오면 완전 베스트죠. 근데 이코 스트릭 그 절약왕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그림인데다가 지금 한 명도 못 누여서 상대방 방어구 깎은 거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이코 라운드가 된 거죠. 자 결국은 네. 뭐 인원들 다 빠졌고요. 네네. 아우 애처로워요. 그래서 러즈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시스타트 전진 나와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없다. 그리고 가야 된다 하는데 이미 아 이거 쫓아나갑니다. 인파. 인파가 오늘 아 힘을 좀 못 쓰는 지역인데요. 네. 그리고 이거 언더 먹힌 순간 헤이트가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좁은 길로 들어오다가 전부 다 지진강타에 밀려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기다릴 거예요. 이거 균열 먼저 넣고. 네 지진강타를 근데 뭐 이번 턴에 굳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코 라운드에 가깝기 때문에 무기를 살렸던 선수가 네. 한 명 있었나요? 다 잡혔어요. 네, 네, 네. 다 잡혀서. 그러니까 이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상대방 이코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여기서 궁을 때리기 좀 아깝거든요. 아, 포지션도 되게 꼼꼼한 게 통찰 영화살이 찍히던 뭐가 오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러면 거의 뭐 뭔가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동은 끝이 났고. 네. 이거 좀 아쉽게 놓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리테이크를 할 거면 조금 같이 맞춰서 가지고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혼자 들어가서 하나로 떨어뜨려서 보겠다. 네네네. 나머지 인원들은 빠지는 포지션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기엔 좀 약간 합이 안 맞서요 지금. 그냥 아예 킬조이를 무시하고 갔어요. 네네. 아예 그냥 무시하거든요. 싸워주질 않으니까. 근데 일단 배치에게 두 명이 벌써 모았어요. 오늘 A사이트 전패인데요? 네. 네. 아 단 한 번도 억제를 못 시켰어요. 이거면 이거 만약에 2세트 이렇게 해서 후반전 넘어가게 되면 영향 무조건 미쳐요. 와 먼치킨. 원거리 썬데이를 아름답게 잠재웠습니다. A사이트를 이미 먹은 상황에 상대편을 지나가면서 모두 X표시만 남겨놓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 대기하고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만 여덟 번째 포인트까지 전진하고 있는 현재에 C9의 흐름을 좀처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사이트도 내준데다가 B의 먼치킨 선수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어그로가 완전히 끌려가지고 뭐 리테이크는 꿈도 못 꾸고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사실 포지션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사실 러드 선수는 조금씩 바꾸고 있긴 하는데 지금 계속 와 피스톨의 제왕 먼치킨. 네. 이미 체력도 없는 상황. 먼치킨. This is 먼치킨. 내다봤. 아 놓쳤어요. 피해망상. 아 서로 정면 맞아. 아 두 번째 아그레스 그래도 하나 아그레스 백업이 있었습니다만 먼치킨 들어갑니다. 아그레스를 제거했고요. 헤이트가 뒤에 대기 꼼꼼히 하나씩 다 찍고 가요. 이거 여기야 설치하고 굳이
버키라는 게 확인된 선수랑 몇 자루인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들이댈 필요는 없거든요, C9이. 어차피 크레딧 운영 상황상 뭐 총기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맞아요. C9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네. 포지션만 지켜놓고 커비 라인들 언더, 그리고 롱, 숏 이렇게만 잡고 있어도 들어오다 끝납니다. 뭐 여차하면 지진강타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지진강타지 뭐 아끼어도 되는 턴이라 저기는 알아도 잡기가 힘든 게 네. 지금 양각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헤이트가 좀 약간 건들 여진 아 좋은 방법 네 사이트가 패배를 한 겁니다 이러면 ABC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싸움을 지금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당하는 건 거의 뭐 아 상대편에게 뭐 당하는 듯한 네.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만한 상황인데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후반전 가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러지가 죽었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본인의 봉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벽한 리테이크를 위해서 A 사이트에서 봉쇄를 쓰고 다시 들어갈 수 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지워도 힘들죠 이거. 네. 각을 지워도 들어갈 인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네. 한 명 잡아내서 네. 3대 3 만들어도 시간을 또 많이 썼고 또 킬조이 지금 봉쇄 락다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기다려 이거 되기 전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30 봉쇄가 됐고요. 끝났고 아 1이에요. 1 얻어봐요. 얻어봐요. 제타가 아 이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밑을 끊겨 제타. 제타 뭐 제 3의 눈이 따르세요? 네. 사실 이렇게 A 열고 쭉 나오다가 전반전 상황에서는 어? 크리게임스가 좀 당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거 A 거 아니게 연막포를 아니, 네. 굳이 두 개나 썼다? 어? 그럼 A 사이트 갈 거 알아요? 알아요. 온 거 네. 알아요. 괜찮나요? 어떤가요? 힙이 들어왔는데 오! 에이미! 아! 그네스! 소탄 미스! 아! 그네스! 아 이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 상황이 아닌데 아 그리고 스파이크 드랍이 사이트 안에서 드랍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사실상 사형선 거거든요? 아 근데 체력도 한 명이 없거든요 네. 속도마가 타이밍 어 로즈 해볼만합니다. 오! 러즈가 약간 고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위치긴 했거든요. 더군다나 프렌즈여서 자 날카로운 버즈기의 감각을 한번 끊어줬는데 문제는 남은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피스토를 자랑하는 먼치킨이 남아있어요. 너무 잘해요. 네. 피스토를 아, 또 프렌즈에서 모를 수가 있는 게 이 선수가 세리프 이런 종류를 잘 쓰다 보니까 고스트랑 네. 아, 근데 뭐 사실 네. 아, 피스토르 혈통은 비슷하니까요. 예, 네. DNA는 비슷해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문제는, 연사가 되는 건 차이가 아, 있지만 체력이 포탑에 맞아서 죽을 체력이에요 지금 둘 다. 아 이거 포탑이 너무 무서워요. 해볼만 합니다. 근데 멋지긴 해볼만해요. 이렇게 네. 아, 한 대씩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체력이 없거든요. 아, 에이지. 오, 자 먼치킨 들어가. 먼치킨. 와, 먼치킨이 지금 폭발팩 쓰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로 올라가면서 지금 오히려 각을 먹었어요. 양쪽을 각을 네. 멋진 장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방이 페인트탈을 던졌을 때 폭발팩으로 램프를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박스를 먹으면서 각을 씌웠거든요. 아 심리전 싸움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레이지는 점프에게 폭발팩을 두 번 연속 쓰면서 그러니까요. 진입을 하기권이 했는데 왜 너가 여기 있어라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들 수밖에 맞아요. 없는 위치였고요. 지금 완전 상대방의 귀여워. 허를 찌르는 네. 플레이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움직임 때문에 여전히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 C9입니다. 자 14개 연속 라운드 2점을 얻어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아 공 들어가죠. 제타 꼼꼼하네요 진짜. 제타가 이걸 놓쳐도 네, 놓쳐도 어차피 뒤에 있었거든요 배지가. 이미 시간도 안 되고 네네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아 네 목욕탕 진입을 막아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크레미. 자 인파가 약간 앞쪽으로 좀 나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뒤로 한번 보면 안쪽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대기하고 살펴 있었거든요. 아 네. 이거 램프에서 튀어나온 네네 맞아요. 양각을 만들어줘. 오, 이러면 결국 썬데이만이 생존한 현재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게 제대로 페이크가 된 게 오맨이 들어와서 맨 박스 뒤에서 피해 망상 날렸는데 아 하나 개치했는데 배치까지 튀어나와서 같이 트레이드가 되면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드랍돼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건 크임이었는데 지금 스파이크 드랍 이후에 양동을 이렇게 치고 들어올지 몰랐던 거거든요. 네. 마지막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30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 B로 돌렸나 싶을 정도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클라우드 나인. 자 기다립니다. 24초. 뭐 썬데이 선수도 정찰 화살이 있어서 중간 화살 먼저 써주고 타격 쪽으로 설치. 마지막 그 사이에 스파이크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수풍까지 써가면서 일단 죽진 않았습니다. 네네. 아 일단 진입을 하는데 불안하거든요. 오! 이거는 원샷으로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측을 가능하죠. 자 이거 분위기 바꿀 수 있을 때 지금 천연경 가져가는 거예요. 아 신더 선수 지금 벌써 데미지장식 돌아왔죠. 맞나요? 아 심리전 너무 눕는데요. 심리전 영리했던 게 펜티탄 네. 터지는 사운드로 발소리를 죽이고 나서 맞아요 맞아요 전진한 거라서 사운드 놓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사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에임을 돌리기 쉽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뒤로 가도 네. 폭탄이 잡히는 그림.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배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신더를 끊어줍니다. 다시 한번 인원수를 맞춰줍니다. 바깥쪽 자이트가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 아 6대6은 너무 억울할 수 있는 전반전인데 네. 7대5는 만들고 후반전에 1라운드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 1대2 교환? 네. 공격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서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의시죠, 의시죠. 이제 벤치에 있다는 거 알죠? 벤치에 있다는 거 알아요. 네. 러츠가 하나 더 배치를 끊습니다. 해체하는 거. 그런데 이거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나요? 네. 메타 너무 큰데요, 이거. 그리고 크죠, 이거. 와. 자, 크레이엠스터의 날카로운 일단 공격 전환. 자, 이 세트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밑으로 올라가고 있는 오메라 명제. 나머지는 시간 좀 필요합니다. 이제 뭐 물론 2코 라운드긴 합니다만, 오. 크레이엠스터. 좋은데요? 살아나는데요? 오, 무슨 장면이지 이거? 어디 한번 좀 말했는데요. 예. 아, 설마 아직도 텔에 남아있겠나 했는데 진짜 남아있었어요, 러즈. 그런 상황에서 크레이잼 3명을 잠재웠고 네. 제타가 기다린 와. 제타 3명을 내가 플래시으로 예. 아 이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나가요. 아까 삼거리 지금 여기 밀었다가 숏 밀었다가 2코 라운드긴 했습니다만 라운드가 밀린다. 풀 때 들어와가지고 저 위치는 좋았거든요. 배치 선수가 있는 위치는 예상이 못했을 텐데 백사 쪽으로 페인트단 넣어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지강타가 있기 때문에 뭐 리테이크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엘보도 버즈가 먹어놨어요. 맞아요 맞아요. 몸의 궁극기를 통해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망칠 곳은 없다! 예, 지지강타 있죠. 사냥 프로가 어디서 날아오고 있는데 일단 옆쪽으로 좀 빠져나갑니다. 근데 러즈가 먼저 꽂고 크레젠트가 영영 기다리고 네. 있어요 지금 궁극기 빠질 때까지. 몇 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자 일단은 몇 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와 2대1 만들어주고 왔어 2대1. 그러니까 우리 역전 1대1 1대1 사실상 이거는 버즈가 넷을 잡았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소바 대 소바가 안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날리면 안돼 위험해요 지금은. 스파이크 확보. 자 이거 애를 돌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지금 이 바인드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스파이크를 든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1대1 상황 남은 시간 25초 10대8 소리 못 들었죠 이거. 네. 자, 지금 이쪽도 정찰 화살이 돌아온 턴이라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아 지금 긴장해. 충격하자 위치. 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나요? 안쪽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정보 대기 천천히. 아, 근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제타가 이 상황을 클래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와, 거의 내려서. 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잡으면 신하인 이번 라운드 잡으면 연장전 그림이 나오고 아니면 끝나는 거죠. 오 이거지. 신더가 배치가 약간 배짱을 부렸던 거거든요. 네. 1타 맞고 2타 때 한 명 잡고 아, 이걸 나가요? 이걸 나가요? 아 글쎄요. 일단은 이 정도로 교환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동수도 맞췄다는 게 커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상황이면 다른 스코어였으면 나가는 거 잘했다 이런 거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윈도우를 안 들어온다, 훅가를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문제 세트 포인트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다는 판단한다는 거 자체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와 진짜 강심작입니다 지금 C9도. 자 그 사이에 하지만 인원 일단 3대3 상황. 자 어떤가요? 이번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B사이드로 이동하는 경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 못하게 B창문에 지금 럴킹을 하는 상황이죠. 이거 좌측 확인 안 하면은 네. 흘리면은 여기 흘리면 이거 확인하겠죠 설마? 여기 안 하진 않겠죠? 보겠죠 설마 보겠죠? 여기? 근데? 근데 하나 더! 와! 현재 상황입니다. 와 헤이트 또 나갔어요 이거. 살아시고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서로 싸우는 건데 알거든요 지금 C9은. 우리가 지금 함부로 거리만 뭐 유지하면은 나가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건데 지금 조금 약간 무리한 것 같아요. 용기를 하나 줬다는 게 커요. 네. 여기야. 돈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그 와중에 들어온 다트가 뚫리면서 두 명 찍혔네요. 네. 저게 진짜 보기 힘든 간격인데 오늘 명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아 오늘 개막전이라서. 네. 그쵸. 자, 하지만 상대편의 위치를 결국 그래서 다 알게 된 현재의 상황이 됐거든요. 과연 총기 하나 가져간 거 확인했거든요. 직접 봤어요. 눈앞에서 훔쳐가는 거를. 네. 저게 이제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이제 3세트로 가느냐, 연장으로 가느냐. 맞죠.
썬데이가 꼼꼼히 드론을 당했던 자리 봐야죠. 그쵸? 이건 필요했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엘보 위치 확인했죠. 오포 B사이트다. 그러면 A 욕탄과 숏라인 돌리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치가 먼치킨! 페이스탄! 페이스탄! 아... 이미 근데 할 건 다 했어요. 네. 살짝. 또다시 썬데이 혼자 1대2 상황. 스파이크 먹고.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설치가 되면 10초 남았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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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시간. 와, 세타. 결국 세타고 있거든요. 네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로 제거. 하지만 일단 노출됐습니다. 먼치킨. 와, 먼치킨. 도탑까지 꼼꼼하게 못 오게 억제. 와, 먼치킨. 그리고 먼치킨. 데미지 시작. 아, 다 했어요. 근데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 시간 끌어줬으면 나머지 팀원들 해줘야죠. 너무 잘했어요 지금 먼치킨. 나머지는 어떤가요? 일단 천천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죠. 네. 오퍼라서 사실상 네. 갑옷이 없는 오퍼라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한 명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버즈가 대위 기억을 잘릴 뻔한 나왔네요. 버즈 잘릴 뻔한 상황이었는데 먼치킨이 살려주면서 지금 숫자도 오히려 이득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잘 탔어요. 근데 이미 기다리고 있어. 와, 네. 빠르네요. 이미 왔죠. 제타가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이거 CT에서 늦게 오는 것처럼 하고 엘보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 네, 이거는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면 남았습니다.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엘보를 먹어준 수비 입장에서 그리고 와, 이거 제타는 예측이 안 돼요. 예, 네. 맞죠. 진짜 영리했어요, 제타가. 만약에 제타가 시티 라인을 계속 기다렸으면은 이거 아마 그냥 교전하다가 그냥 병목 현상 생겨서 그렇죠. 오히려 숫자 역전될 수도 있었는데 자리를 잡았거든요. 본인은. 근데 A 있네요.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A쪽 사운드 뒤쪽. 아, 신덕 이걸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잘한 게 먼치킨이 계속 못 타고 오니까 신덕 아예 예사 개념으로 때렸거든요. 오퍼가 잘 잡을 수 있나요? 연속. 아, 신덕 데미장식. 데미장식인데 깔끔 안 됐습니다. 혼자요. 아, 외로운데요. 많이 외롭죠. 페이트가 네, 위치는 헤븐에 있는 위치는 아는데. 아그네스의 위치를 영향을 줍니다. 헤이트! 헤븐 알죠? 헤븐 설마! 알죠? 헤븐 알죠? 헤븐 알죠? 헤븐 알죠? 잘 이름 가겠다, 이름 가겠다. 네. 나 간다, B로 간다. 와! 야, 이게 아스라스해지나요? 남은 시간 27초 여유 있습니다. 이걸 해주나요, 이걸? 설치하나요? 바로 가죠. 저는 CT로 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설치하고 그냥 빠지네요. 지진강태까지 완성이 됐어요. 네. 이거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거는... 됐어요. 와, 물론! 썬데이 선수가 정찰화살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정찰화살 안 찍힐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롤러코스터 엔딩이거든요. 네! 지진강타를 쓰고 날려보낸 다음에 끝낼 것 같은데. 아, 이거 해체 붙는 순간 지진강타예요 이거는. 여진도 있어서 얹었어요. 네. 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거리만 약간 두고 있어요. 롱솔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데 더 들어와요! 와! 이거죠! 이거예요! 와! 판단 너무 좋았어요. 아니 롱설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는 너무 네. 시간을 못 끌어주는데요. 헤이트가 좀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먼치킨은 럴킹 안에 인원 있나 체크하는데 이미 B세트 설치해요. 자, 얻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세트. 아, 지금 엘보 먹으러 가거든요. 크레이니아 헤이트. 네, 헤이트가 이거 못 막으면 헤이트가 부족해요. 한 명 갖고 부족해요. 두 명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네. 설치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자, 이러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요. 지나갔어요. 로즈 일단 확인! 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텐데요. 풀세트 가는 신호탄 거의 러즈가 올렸거든요. 예. 시간만 버티면 돼요 이거. 시간만. 네, 시간 거의 다 썼어요 네. 이미.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가 없는데. 제거했다. 와, 해체를 붙을 수가 없는데. 붙을 수가 없어요. 한 명 남았. 붙을 수가 없는데. 붙을 수가 없는데요. 안 시간이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공격팀이 승리하면 15포인트로 끝냈다 크레이젠서. 2세트를 잡고 경기를 3세트로 보내버립니다. 야, 가지고 있거든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어 보스 멀쩡하게 작동한다. 그러면은 C 롱 쪽에 킬조이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네. 차고 라인과 백사이트 동시다발 쪽으로 그렇죠. 피해 방상과 함께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거든요. 들어갑니다. 자, 정보 한번 체크. 버즈 위험해요. 버즈 위험해요. 네, 지금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피해 방상 맞아요, 타이밍이 맞아요. 이렇게 백사이트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사이트. 한번 헤이트도. 헤이트도. 네. 나 이번에 리테크 완벽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차원에서 제타를 끊어주는데 성공. 결국은 이렇게 끊어주는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네, 다시 한 번. 네, 아그네스가 침착하게 잘 빠졌고.
어? 이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양쪽에. 네. 어, 이거 지금 대성공. 네. 완벽하게 성공. 이거는 리테이크 어렵죠. 지금 포스바이라는 건 이제 알았고. 와, 네. 이거 무결점 나오겠는데요. 야, 이거는 이거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군요. 네. 아, 크레이 잼서에게 아주 허를 찔렀습니다. 아주 멋진 사운드 플레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라운드는 더 입장에서는 자 4대 2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격적 준비. 자 연이어서 원하는 대로 포인트 얻지 못했는데 신다 놓치는 배치. 야 길목 차다 신도. 페인트 던져놓고. 아 그래도 와 백업 좋아요. 백업 좋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서서 준비하겠습니다. 봉쇄를 써놓고. 아, 설치됐어요. 설치 됐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봉쇄는 이건 아껴야 돼요. 그렇죠. 혼자 남았기 아껴야 때문에 네. 여기서의 봉쇄는 좀 의미가 없죠. 범위술탄 전개. 네, 나노소음 던져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속가내면서 포탑으로 위치 확인하면서 뭐 1대 2, 두 명 잘라내고 1대 1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지 여기서 봉쇄 쓰는 게 우선 아니죠. 네, 쉽사리 안 움직여주세요. 보는 수면을 보는데 이렇게 오, 이렇게 이걸로 노린 거예요. 러즈가 러즈가 클러치를 합니다. 네, 이걸 노린 거거든요. 아니 이게 뭔가요? 와 클러치요. 그렇죠. 네. 리테이크 할 때 계속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먼치킨은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먼치킨이 맞아요, 맞아요. 이유를 내줘야 됐었는데 자 이거 놓쳤어요. 일단 틀린 거거든요. 배치. 틀린 거예요 신더는. 체크 좋았어요. 아 가디언으로. 나 뭐 돈을 쥐어 짰기 때문에 그렇죠. 정찰 요사들이 없었더라면 사실 배치도 위험했을 텐데 맞아요, 위험했을 맞아요. 텐데 잘 지켰죠 이거는. 자 스파이크 준비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위한 준비. 아 그네스가 잠시만요. 상승기로 있으면 아그네스가 여기서 한번 칼폭 꺼내리고 상승기를 사이트 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빠져야 돼 이거 뒤에서 임파. 이거 제타 빼야 돼요. 제타 빼야 돼요. 근데 이거 임파가 네, 제가 잡혔고 저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맞아요, 맞아요. 사이트 안에 없을 거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봉쇄 터지고 있는데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쪽 위쪽 아까지 있어서 이거 언더 쪽으로 밀어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짧은 길 긴 길 같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터져요. 하나 더 터져요. 사이트 안에 못 있어요. 아 이쪽 이쪽 뒤를 바라봤는데 뒤쪽 놓쳤죠? 일단 벤치 한번 잡아줍니다. 아그네스 제거.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 이후기에 후속 타옵니다. 임파도 제거. 자 지금 해븐의 러즈 선수만 어, 맵 찍혔거든요. 맵 찍혔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고민이 많겠는데요. 포탑도 없고 지금 쿨이어서 지금 어떻게든 에임으로 해내야 하는데. 네, 맞아요. 98번 넣고 잘 들어왔어. 양각 봐야죠. 양각 봐야죠. 양각 봐야죠. 아, 근데 피해 망상이. 아, 썸네일이 남아있으려면 헤이트가 네. 러즈를 제거하면서 그때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지금이었다. 사실 1세트에 욕심 많이 보는데 이번엔 욕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잡았기 때문에 진짜 맞는 거지. 이거 좀 위험할 뻔하긴 했어요. 어, 원래 캐리와 트롤은 한 장 차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기다리고 있다 나왔어요. 야, 이거 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봉쇄를 너무 안심했는데요? 이거 내가 묶이더라도 묶이더라도 네, 맞아요, 맞아요. 잡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시간 한번 쓰겠다. 네. 선택이 조금 돼요. 어 아그레스. 2대1. 오 스프레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자 1대1입니다. 1대1. 이거 먼치킨의 피스톤에서. 누구가? 아 먼치킨의 피스톤. 한대 맞지 않았나요? 맞긴 맞았는데 오랜만에 빗나가는 장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에임이 흔들렸어요 먼치킨. 이게 66과 75는 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진짜 이거는. 거죠. 러즈. 잠명식 상황인데요. 러즈의 그 지역으로 다가오는 선수는 아~ 제스타였습니다. 원샷. 이게 총기가 보이는 위치에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었고. 어 이러면서 배치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만듭니다. 시나인이 여덟 번째 포인트에 먼저 가까워졌는데요. 와 이렇게. 그런데 몰라 이거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썬데이와 신더. 자 이거 본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맞아요 더블 피킹할 수 있는 위치나 베이팅을 서로 베이팅만 해준다면 근데 위치가 지금 총이 짧아가지고 아~ 그래도 한 명 잡긴 했는데 맞자마자 네. 맞자마자 착으로 빠질 것 같아요. 참아요. 아 이거 끌어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상승기류 한 번 더 하지만 추격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썬데이 한 명 내주고 씨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스파이크 다만 이제 사냥꾼의 분들을 좀 빨리 뽑았기 때문에 궁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스피 쪽 시간이 좀. 근데 용으로 다 빠지고 한 명은 참으로 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레젠터가 너무 그냥 용에만 집중을 하면은 네 맞아요 맞아요. 뒤를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이트 안에는 3명 롱에서 보고 1명은 베이스로 빠졌습니다. 예. 해체 좀. 해체. 어, 먼치킨이 해체. 미끼 역할 해체. 해주죠, 먼치킨이. 해체. 아, 이거 늦어요. 빨리 와야 돼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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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다시 한번 해체. 야, 해체요. 반해체요. 반해체요.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외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 시간 되나요? 해체죽. 와! 영. 그래도 첫 발 놓치고 나면은 사실상 리테크가 정말 힘든 맞아요. 위치라서. 아, 멋지게 느낌 센스요. 멋지게 멋지게 들어서 네 명을 쓸데없습니다. 먼치킨의 마무리 무기. 어, 헤이트 누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뒤로 빠져서. 네, 그렇죠. 지지가 그렇죠. 이게 맞아요. 네. 자, 이러면 맞봉쇠가 가야 돼요. 어쪽이다. 30초 남았습니다. 빠지고 일단 봉쇠 이후에 진입할 거기 때문에 일단 빠진 이후에. 헤이트도 들었죠? 네. 그러면은 간다. 지진 강타. 스파이크 설치. 다 모여라.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두 가지 기수가 있거든요. 진행한테 먼저 넣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쇄. 봉쇄. 반대로 가네요. 네. 봉쇄로 먼저 하고 자, 이거 못 빠지는 게 해체 붙는 순간 진행한테 되는 거 알아서 못 빠져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게 그대로 마무리가 되나요? 어, 피해 망상 들어왔고 두 명 구속. 어, 근데 이거 두 명 구속. 아, 언더 회심 애경이 정찰동화자에 네. 찍혀 가지고 아, 이러면 해체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구속 두 명. 두 명 구속이에요.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먼치킨 끝났어요. 결국은!